자, 여러분 46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462페이지 취득세 세금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인데요. 제5절, 자,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시를 3개 하시고, 제5절에 별표시 3개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 또 어떤 식으로 또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들은 또 테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감 잡으시고 핵심을 또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도 이런 것도 혼자 풀려고 하면요, 혼자 풀다 보면 자기 혼자 착각해가지고 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풀어야지 그래도 강제로 이렇게 쭉쭉 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또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잘 그 특강을 들으시는 거고요. 462페이지 11번 봅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정증서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인데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항상 세금계산할 때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인 취득만 그렇죠?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만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되려면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국수, 공판법, 부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을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취득가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만 그래요. 국수, 공판법, 부의 공정증서 이거 있어요 없어요? 국수, 공판법, 부공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증서는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아요. 이게 공정증서라는 게 의미가 이제 좀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이 또는 뭐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같은 공증인이 이거 작성한 서류예요. 그러면 돈만 내면 공증사무실 돈 도장장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정증서 이런 거는.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되는 경우엔 사실상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미달해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틀립니다.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면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 부만 인정하는 거지 공정증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할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니까 2번 판결문 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 국수공판법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3번 보니까 개인 취득자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잖아요. 원칙 이렇게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했어요. 개인 취득자가. 그러면 뭘 과세표준한다? 그 신고하는 가액. 그래서 맞고요. 4번 보시니까 개인의 경우에 지목 변경에 의해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자 지목 변경의 경우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뭘 과세표준합니까? 간지 취득, 의제 취득은? 뭘 과세표준한다? 증가한 가액이요. 이거 오늘 다 배운 것들이에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맞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을 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검증받은 경우에는 그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국수공판법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세표준으로 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12번 문제 11회 12회에 나왔던 것들 자 그것들을 좀 수정한 거고요. 또 최근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 내용을 좀 집어넣었어요. 지방세법상 별표시 하시고 특별히 주의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의 원칙이 취득자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한다.
냄새가 딱 나죠? 예외 없이 그러니까. 자,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인데 예외가 있었죠? 자, 납세문자가 무신고하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럼 뭘 과세표준했어요?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 시 과세표준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그래서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말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맞죠, 여러분들? 2번의 정답입니다. 3번 보시면 개정 내용을 반영한 건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 아니고요.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과세표준화한다. 이렇게 바꿀 거라고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최초 분양자는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화하는데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있으면 그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근데 만약에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 낮은 경우에는 뭐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화합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실제 지출한 금액이 합이 분양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분양가격을 과세표준화한다, 또는 공급가격을 과세표준화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준화합니다. 3번 틀렸고요. 이것도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개정 내용 알아두시고. 4번.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한다.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그러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봐서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하는 경우죠. 계약의 일방 당사자 법인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시가표준화를 한다. 틀렸습니다. 뭐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화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증축 개수한 경우에 건축물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죠? 이때는 뭘 과세표준화한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했을 때는 그 건축에 소요된 가액이고, 그래서 이거 우리 기본수에 오늘 아까 봤었어요, 여러분들. 기본수에 나오는 건데, 건축물을 만약에 신축했다, 신축하거나 재축했을 때 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과세표준 어떤 걸로 할 거냐 할 때,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했을 때 과세표준은 뭐가 되냐면 그 건축에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건축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일체 비용이고 소요된 비용이고. 소요된 비용 전체를 과세표준하는 데 비해서, 근데 건축물을 만약에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과세표준한다고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의제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 차이점이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증축이나 개수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화합니다. 의제취득의 경우. 그래서 그런 거 해설 다 제대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12번 별표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봅니다. 1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는 금방 과세표준 오늘 금방 본 거라 제가 그래도 바로 그냥 문제를 좀 풀고 있습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에 토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요, 당해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해서 산 장가에 달하는데, 여러분 토지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부동산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되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이에요.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지 여기다가 무슨 공정시장가액표 이런 거 곱한다 안 곱해요, 여러분들. 토지 시가표준액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아요. 모든 주택의 집값 순위는 건축원가를 참작해서 지방세법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틀렸습니다. 그 해설을 보세요. 1번과 2번.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집값 순위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동법 중에서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집값 순위는 뭐라고요? 개별 공시가. 주택의 집값 순위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뭐예요? 또는 공동 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무슨 공정 시장가액률 같은 거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시니까 법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법인 장부에서 지목변경이 등등이 입증될 거예요. 취득세 과세 회피는 뭐로 한다고요? 증강가액으로 합니까? 아니지. 일단은 설명이 일단은 보세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등등이 입증되니까 일반적인 아까도 비교해 드렸어요. 개인적인 지목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지목변경은 증강가액 과세표준인데 그죠?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이 증가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법인이 지목변경하고 법인 장부에서 지목변경이 등등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그 등등으로 합니다. 지목변경의 등등. 자, 그래서 이거 증강가액이라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지목변경의 등등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니까 취득세 과세 회피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를 수익했을 때는 연부 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계약서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계약서상으로는 올해 첫해 연부 금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 금액이 지급됐다면 사실상 지급된 금액 8억 원을 과세 회피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4번 이거 맞습니다. 정답이고. 5번 봅니다.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시가순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까도 그런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뭘 과세표준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지. 시가순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얘기들. 4번이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4번 보시면 문제예요. 14번 문제 보시면, 옛날에 식 문제죠.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해서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옳지 않은 거. 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머리글 짧아서 어떻게 외웠다고요? 국수공판법. 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쭉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4번 증여 기부에 의한 취득은 자, 요거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시가순액이 과세표준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해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방법의 취득인 경우에도 증여 기부 무상 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무상 취득은. 그랬죠? 무상 취득은 제외한다. 그래서 결국은 시가순액으로 과표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해설 자 보시니까 머리글 짧아서 국, 수, 공, 판, 법, 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글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판결문에서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만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1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또그 제가 과점주의 주식취득의 경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과세표준은 안 했었어요. 근데 한번 배울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 현황 보니까 증자전 자산가액이 건물 4억 원, 토지 4억 원, 차량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래가지고 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우리 교재에 이제 기본서에 다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대상
자, 물건에 대한 총가액, 여기다가요, 총가액에다가,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이 법인의 주식 총수, 이 법인의 전체 주식 총수분의, 말하자면 간략하게 하면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자, 주식 취득수요, 주식 취득수. 이걸 곱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법인의 전체 취득세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얼마냐? 건물 4억, 토지 5억, 차량 1억 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10억 원. 10억 원. 여기다가요, 이 법인의, 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보니까, 보세요.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2011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가 5만 주고요. 2018년 10월 5일 날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가 10만 주가 됐어요. 10만 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갑의 A 법인의 주식 취득 현황을 보니까 2011년 3월 10일 날 A 법인 설립 시에 이 갑이 5만 주 중에서 몇만 주를 취득했어요? 2만 주를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과점주주의 아니에요. 과점주 아니죠, 아직? 자, 그러면 보세요. 또 2018년 10월 5일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전체 10만 주, 10월 5일 날은 10만 주 중에서 앞에 2만 주 설립 시, 그 다음에 나중에 4만 주 추가 취득하니까 몇 프로가 됐어요? 60%. 그러면, 자, 40%였다가 60%가 된 거예요.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어요. 그럼 과점주 아니었다 최초로 되면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과세되는 전체 지분 비율 몇 프로 과세? 60%. 우리 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법인 설립 시 5만 주에서 2만 주니까 법인 설립 시에 이게 4만 주였다가 설립 시에 40%였다가 이게 40%였다가 지금 추가 취득 몇만 주 추가 취득했어요? 20%인가 몇 프로를 더 추가 취득해서 이게 6만 60%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60%가 됐어요. 그러면은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60%를 과세해요. 그러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이거예요. 자, 이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직접 토지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닌데도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중에서 이 과점주주가 60%만큼을 취득했다고 의제 바가지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합치니까 전부 10억이고 여기서 지금 60%를 취득했다고 보니까 60%만큼을 취득한 거예요. 과점주 아니었다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60%를 10만 주에서 6만 주니까 자, 그래서 10억에 60%니까 얼마입니까? 6억 원. 취득세 과세표준 얼마가 된다?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문제. 3번 나왔기 때문에 또 똑같이 나올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 얘기가 465페이지 그런 얘기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오늘 또 추가해서 했었어요. 좀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20회 문제인데 똑같이는 안 나올 건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고유자 갑의 A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그랬습니다. 자, 2014년 1월 1일 설립 시에 만주에서 5천주니까 몇 프로 보유한 거예요? 몇 프로예요? 50%.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2015년 4월 29일 주식취득 그 만주에서 6천주가 됐어요.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죠? 네. 그 다음에 2016년 17월 18일 주식 양도해가지고 만주 3천주. 과점주였다가 30% 보유하게 됐죠? 만주에서 3천주니까 30%잖아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죠? 그랬다가 9월 15일 날 주식 취득 시 만주에서 7천주니까 몇 프로예요? 70%. 과점주, 그러니까 결국은 60, 30, 70% 된 거예요. 자, 과점주주였다가, 오늘 배웠어요? 자, 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자, 다시 과점주가 됐어요. 몇 프로요? 70%. 그러면 보세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자,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증가가 있는데 지금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10%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네, 그 얘기입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60%였다가 30%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가 있을 때만 납세금을 걷습니다. 반대로 70%였다가 아까도 했어요. 저 만약에 70%였다가 40% 됐다가 만약에 60%가 됐어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60%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16번은 정답이 해서 이거 1번입니다. 자, 또 나오지는 않겠고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내니까 한번 봅니다. 저는 잘 안 내지만 466페이지 한번 봅니다. 17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4회 때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 17번 문제는 일단 18번 문제를 좀 보고 18번, 19번 같은 걸 보고서 봐야 돼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의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합니다. 그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시험에 자 보니까 14회 때 나왔죠. 18번 문제 보니까 27회 시험 때 나왔죠. 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니까 21회 시험 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자 먼저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건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5월달에 배울 내용인데 우리 한번 배워봅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니고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음. 자, 일단은 핵심 정리를 여러분들 먼저 볼게요. 자, 이건 아직 처음 배운 거라. 자, 핵심 정리를 먼저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그랬어요. 1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화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은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비용과 다음에 간접비용을 합계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직접비용도 포함하고 뭐도요? 간접비용도 포함합니다. 취득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포함하는데 밑줄이고 자 사실상 취득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467페이지 맨 꼭대기를 한번 봅니다. 다만 이거 밑줄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5월달에 또 배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였구나 자,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맨 꼭대기 지금 밑줄 긋은 건 뭐냐면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잖아요. 을이요, 이거 약정한,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얼마였냐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만약에 요게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천만 원 깎아줄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요, 할인액이 얼마냐면, 천만 원을 깎아줬어요. 자, 그러면, 할인된 금액은 말장난 같지만 보세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면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지. 그럼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때 뭐를 과세표준해야 돼?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해야죠. 그지? 그러니까 이 할인액,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이 할인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해요, 안 해요? 이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도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딱 적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딱 까먹지 않고 이해해야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깜짝이야. 눈이 그냥 한방눈이 내려버리네. 자, 한방눈이 내려버리네. 깜짝 놀랐네. 자, 자, 다시요. 매매대금을, 아, 그만 봐. 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내가 천만 원 깎아줬다 그랬을 때 할인 금액,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할인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할인된 금액.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인된 금액,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게 과세 표준이고 할인 금액,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요. 자, 할인액은 그 옆에다가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밑줄이고 그 옆에다가 할인 금액,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금액은 그 다음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러분을 보세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는데 먼저 포함되는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으로 한번 봅니다.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액 및 연체료. 우리 할부이자 연체료는요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근데 가로 안을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아래에 보니까 그게 표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는 연체이자 연체료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취득가격의 범위에.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 나오면 누가 취득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가격 범위 나오면 누가 취득하는지, 개인이 취득하는지, 법인이 취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연체료 할부이자는 연체료 할부이자는 보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누가 취득한지를 잘 봐야 되는데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어떻게 하고요?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법은 바른 거잖아요. 법은 오, 바른 거예요. 법은 항상 오, 바르죠. 근데 개, 이런 개 XX. 예? 네? 이렇게도 기억해야죠. 개 XX지.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포함하고.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연체료 할부자. 이렇게. 요거 이제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고. 이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은 눈에 대충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있죠?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포함해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나 대체 산림 조성비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같은 거. 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도 포함해요. 근데 어떤 전국모의사 보면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겠죠?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포함해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이런 것은 포함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여기 보이실려나? 아, 다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이거 취득한 가격이 전체 이 취득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6천이라고 할게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을이라는 사람이 이 1억짜리 집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채무를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말은 이 전세금은 원래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그랬을 때 이거 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6천만 원이요. 요 채무 부담액 6천만 원은 요거 결국은 이 사람이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 내고 얼마라고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예? 1억 원 하잖아요. 1억 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급하는 취득대금은, 보세요. 지급하는 대금은 얼마만, 전세 끼고 지급했으니까, 6천 끼고 했으니까, 취득대금은 얼마만 지급해요? 4천만 원만 지급해요. 그래서, 자,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 대금의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 부담액은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 대금의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도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 끼고 집 살 때 그 채무 부담에 채무 인수액 전세금도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포함하고. 자, 나중에 또 볼 거니까 뭐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세요.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분양 광고 내거나 벼룩장에 광고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한다, 한다? 안 하고요. 눈에 익혀둘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하지 않고요. 특히 꼭 기억할 거,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봉액을 취득세 과세표 할 때 취득가격이나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가스 열 등을 자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아까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포함한다 그랬죠? 법인이 연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예요. 연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이런 거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니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5번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에 전세 끼고 집 살 때 조건부담액이나 채무인수액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거.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눈에 한번 익혀두고요. 19번도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가격에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과정. 자, 문제 풀 때 이거 누가 취득하느냐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예? 그죠? 아까 문제도 그렇지만 자, 누가 취득합니까? 이거 개인이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내가 그래 기분 좋아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액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죠 아까? 매매대금을 일시급함에 따라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니은번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건설자금 차입금이자는 또 나왔네 이거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의 연체료.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은 바른 거니까 포함하는데 아까 누가 취득한다고 했어요? 개인.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취득대금의 당사 약정에 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또 나왔네. 채무부담액 포함한다 안 한다? 예?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살 때 이거.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니은하고 예? 리을. 자, 니은하고, 아, 포함되는 거를 물어봤네요? 예, 포함되는 거니까 니은하고 리을번이 포함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니까요.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낯설어가지고 안 배운 거는 낯설으면 원래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보세요. 자, 다음에 이렇게.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건물 취득했다. 이때 A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아래 금액들은 A회사 원장 등에 의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계약 내용, 계약 총액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부가시세 여기에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득가격 범위에 예? 법인이 지금 취득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취득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화하는 경우인데 그때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그럴 때 자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 1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1천만 원을 빼야지. 그러니까 자 계약금하고 잔금 합쳤을 때 취득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1억 원으로 계약해야 됩니다. 1억 1천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원 빼니까 1억 원을 과세표준화합니다. 그 다음에 A회사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간접비용도 한번 보니까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해서 건설자금이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포함해야 안 해요? 건설자금 이자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500만 원. 자, 간접비용. 그다음에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자, 1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자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제외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제외돼 있다고 하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포함하니까 1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취득가격. 1억 600만 원. 그래서 직접 비용에서 부가세 빼고 그다음에 여기 간접비용, 건설자금 충당이자 포함하고 중개수수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잖아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아까 용역비, 취득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잖아요. 수수료. 그러니까 이거 포함하고. 그래서 1억 60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제외하고. 자, 대충 이렇게 푼다는 거. 비슷하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풀 수 있으시라 믿고요. 어떤 게 취득가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68페이지 넘어갑니다. 468페이지. 468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형태에도 문제가 또 잘 나왔어요. 25회 때처럼 어떤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종합문제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격이 100만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 면세점 얘기잖아요.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격 얼마? 50만원. 이, 50만원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죠? 50만원이야. 100만원이면? 당연히 과세해야지, 여러분. 100만원이면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틀렸습니다.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당할 때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니,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에 표준한다. 국수공판법부.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뭐? 연부금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4번.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을 자 일구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긴 배웠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 적용된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등등등 엄청 많이 있었어요. 기본세 이런 거 하고 또 하나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조그만 아파트 중과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4번은 중과세 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5번 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다 영구인하 세율 중대죠? 6억 원 이하일 때 몇 %입니까? 1천분의 10 1%야지 1% 1천분의 20이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25회 시험 때인데 쉽잖아요 여러분들. 3번 당연한 거 옳은 거 문제 긍정형 문제에서 예, 대개 긍정형 문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많이 배운 것들을 익숙한 걸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국수공판법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주가액 또는 연부금액 맞잖아요. 3번 정답. 자 21번 문제부터 이제 세율인데 오늘 취득세 세율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거기 469페이지를 먼저 한번 해서 핵심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외운 거 상38 무동립 815 유12십 18 03식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469페이지 핵심 표준 세율 정리를 봅니다. 핵심 정리.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자의 동그라미 농지 2.3% 3의 동그라미 농지 2위 부동산을 상속했다 2.8%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 3, 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2.3 농지 2위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2.8%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영리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납입 받았다 무동의 8, 2.8% 8의 동그라미 일반인이 증여납입 받았다 무동의 8, 1호 3.5%에서 5 동그라미 무독립 8 1호 이렇게 뭐라고 했죠? 무독립 8 1호 비용인 사업자가 신용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신용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2% 플러스에서 3.5%예요. 우리가 외우는 거는 상38 무독립 8 외운 거는 등기병 외운 거니까 2% 플러스 해야죠. 그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10
20이요. 농지를 외면할 교환을 주겠다. 유십. 1%에다가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 3%. 농지 주택 이해는 유십, 20, 1,000분의 20, 2%에다가 2% 플러스 몇 프로? 4%.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죠. 유상승계 주택하면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자, 다 같은 거죠? 매매로 주겠다, 교환으로 주겠다, 공매나 경매로 주겠다. 세율 다 같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요, 원자의 동그라미 2.8%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웠어요? 원팔. 원판.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팔. 원판 영삼식에서 원팔. 자, 그 다음에 비권한을 봅니다. 오늘 배웠어요?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린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증축. 자,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원팔 몇 프로?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여기 보세요.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아까 적어드렸어요. 건축물 신축이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원팔.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이렇게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면적의 증가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이렇게 이만큼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는 자 이거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데도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 그러니까 원팔 뭐라고요?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의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2.8%로.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물 또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03식에 공유물 공짜 동그라미 3에 2.3% 3의 동그라미 03빵3 03식에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외우냐고요? 상 머리 글자 딴 거 동그라미 한 거 읽어봅니다. 상38 무독립81호 유12십 18 03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2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세율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수준의 표준세율은 자, 공유 농지를 분할해.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공유물 분할이니까 어떻게 해요? 03. 그러니까 뭐예요? 2.3%. 1,000분의 23. 03식에. 1번이 정답이잖아요. 아이고,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그냥 교수님, 그 문제 03. 이렇게 그냥 바로 보자마자 답 골랐다고 얘기합니다. 22번 문제도 볼게요. 또 계속 표준세율 자주 나왔잖아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자 원시 취득 어떻게 외워요? 원팔 맞잖아요. 원팔.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 어떻게 외워요? 상삼팔에서 농지니까 앞에 거죠? 앞에 게 외워요. 상삼 맞잖아요. 상삼. 상속으로 농지 외 취득을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외워요? 상삼 2.8%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로 농지 외의 토지를 주겠다. 유상승계 취득인데 매매면 유상승계 취득 유십 이십인데 농지는 유십 1,000분의 33%고 농지 외의 토지니까 몇 프로예요?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냐고요? 4% 유십 이십 4%잖아요. 1,000분의 40이 돼야지. 4번 틀렸잖아요. 5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 공유물하고 같이 가죠?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외웠어요? 03식에 03 맞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또 24회 때 또 나왔었잖아요. 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변수를 교환이면 얘 뭐예요? 교환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저한테 배운 대로 교환은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 농지니까 유십 20에서 농지니까 몇 프로예요?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냐고요? 3%. 농지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수가 하면 3%. 농지 이외에는 몇 프로? 4%. 농지니까 3%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자유자재로 지금 활용을 좀 못하시더라도 계속 외우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24번 문제 또 볼게요. 26회 때 또 세율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자, 보세요. 취득세 통합되고 나서 표준세율이 계속 지금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23, 24, 26, 27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8에 작년만 안 나왔고 그러니까 29회 시험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29회 시험은. 그래서 20,
4번 문제가 26개 때 표준수를 묻는 문제인데 빡센 문제라 좀 어려웠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 음성이 들렸잖아요. 보세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가스분해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걸었어요. 자, 기억번.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팔에서 농지니까 상삼 맞고 합의물 종유물 분할로 인해서 또 나왔네. 03식에 드리자 03 맞고요. 원시 취득 공인수면 메리칸 쪽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게 사실은 0.8%예요. 농지는. 근데 그냥 그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건축물 신축하거나 메리칸 쪽으로 토지를 일반적인 농지 아닌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맞잖아요. 1번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 이거 국어 간다 가지고 틀린 분들이 있는데 상속 외 무상 취득이잖아요. 무상 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15.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무독립 8 맞잖아요. 무독립 8. 대충 어떻게 문제 풀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외우시면은 자유자재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옳습니다, 이거. 자, 우리 시험에는 그랬죠, 제가? 표준세율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다 옳게도 나오고, 다 틀게도 나오고, 하나만 옳게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자기 공부한 대로 해야지. 아, 이거 하나 정도 이게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25번 문제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자,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26번 문제는 뭐냐면요. 25회 26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세율 특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8번도 그렇고 29번, 30번 문제까지 특례 세율. 아, 자, 30번 아니고 25, 26, 그 다음에 20, 그 7, 28, 29번 문제가 특례 세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가 통합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거 세율 특례에 대한 거 이 세율 특례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잖아요. 470페이지 핵심 정리 있잖아요. 요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내용하고 그 다음에 472페이지 한 장 넘기셔가지고 28번 문제 핵심 정리 있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적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세율 특례 내용인데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요거를 기본서 강의하고서 원래는 배워야 되는데 아직 안 배운 건데 처음 배우는 건데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되어 있잖아요. 오늘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 배웠어요. 특례세율도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5월 달에 또 공부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될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취득록세가 통합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요,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세무관서에 따라 두 개 세목을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무관서에 따라 통합을 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아야 되는데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요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요 요거를 과세를 A라는 어떤 사안에서 과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등기 비용은 등록세는 이것을 과세를 했어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이랬던 사안이에요. 근데 옛날에 취득세는 무조건 2%였었어요. 2%. 자, 근데 등록세는 과세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종전하고 세금 부담 똑같아지려면 자,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취득세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A라는 사안이 통합된 이 사안에 대해서 통합된 취득세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등기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등기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취득세 지금 표준세율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시비시 18 03시기는 우리가 옛날 등기비용 외운 거에다가 취득세 2% 플러스한 표준세율이잖아요. 지금 그죠? 취득록세가 통합된 이 표준세율에서 자 등기비용 취득세 등기비용만 받아야 되니까 취득세 옛날 과세 안 했던 걸 빼줘야 되는데 과세 안 했던 거 등기비용만 받아야 되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그 비용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던 걸 빼야 되니까 여긴 취득세도 통합되어 있는 거니까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라고요? 2%. 그러면 지금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1천분의 22%예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면 이거 뭐만 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2%를 빼니까 여기서 뭐만 남아요, 지금?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겁니다. 또 옛날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있죠.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자, 몇 프로요? 2%로 과세를 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세금 부담은 똑같아지려면 몇 프로만 받으면 돼요? 옛날 취득세 2%만 받으면 되잖아요. 2%만. 자, 그러면 2%만 받으면 되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해요.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 자, 그러니까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죠?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만 알면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 특례는 이거예요.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봐요. 그럼 A사안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 B라는 사안은 이거예요.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물어봐요. 옳은 것은. 그럼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이 B사안.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었던 거. 이 B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A사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 어렵다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4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정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지 봅니다.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단지 체크해야 되는 건데 자꾸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구별이 돼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은요,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친구들 동창들 중에서요,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어떤 동창 친구 녀석 있잖아요.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몇 번 봤어요. 몇 번 그 이후에 몇 번 보다가 또 한 5, 6년, 7, 8년 또 못 봤어요. 한 7, 8년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7, 8년 만에 그 10년이 다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제 물어보러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였었는데,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지내냐 막 하면서, 반갑게 막, 반갑다 했는데, 이 녀석이, 그 돈을 있잖아요. 자기가 막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좀 돈이 펴졌는데,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 돈 얼마를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갑자기 그 돈은 내가 좀 다는 없고 내가 좀 여윳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얼마를 정도만 보내줄 테니까 그럼 요거 일주일만 쓰고 꼭 좀 보내줘라. 나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돈을 붙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있잖아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가지고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계속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그 애를 알만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다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좋은 룸사랑에서 술 몇 번 샀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냥 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지금도 만나려고, 지금까지 그때가 2008년인가 7년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한 10년 다 됐는데요. 그 녀석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녀석을 만나려면 알 수 있어요. 걔 부모님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차 하면 다 살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래요. 뭐 그 몇 억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속쓰리야, 속쓰리야. 생각할수록 속이 좀 아니 술 먹고 날렸으면 차라리 그냥 술 먹고 그냥 어디 좋은 데 가서 술 몇 번 먹고 날린 것 같으면 그래도 기억이라도 있잖아, 추억이라도. 이건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면요, 어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애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친구야 반갑다 막 이러면은 속으로 뜨끈해. 이 녀석이 무슨 얘기 하려나. 그냥 만약에 그냥 술이나 한잔하자 그런 것 같으면, 아이 뭐 저 우리들 뭐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고 이런 거는 뭐 얼마나 들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뭐 돈 10만 원이나 돈 20만 원은 그냥 뭐 먹고 그러지 뭐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사줄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냥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아 그냥 뜨끔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변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러다가 너 또 큰일 난다. 너 일단 내가
빌려주기 싫은 건 아니고, 일단 이, 너 부동산 네 명의로 된 부동산 있지? 어, 너 그거 큰일 난다. 갖고 있다가 일단 나한테 팔어. 그랬다가 네가 다시 언제든지 되찾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자, 그래서 나중에 환매 특약을 맺어요. 그랬다가 환매 특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치르고 환매권 행사하면, 야, 다시 팔아라. 그럼 보세요. 갑에서 을로 왔죠? 이 환매도자와 이 매수의 취득을 보세요. 자, 을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적 취득으로 과세를 안 했어요. 저 보세요.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이런 거 공시법이 배우다시피 이거 부기등기 해가지고 환매특약 등기, 이 등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는 공짜로 아니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그럼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자, 옛날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된 취득세, 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 표준세율에서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환매등기를 배한 매매로 환매권에서 왔다 가고 갔다 가고 형적 취득으로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 취득세 비과세했던 2%를 빼요. 중과기준세율. 그러면 뭐만 남는다? 등기비용만. 이런 거예요. 지금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거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니은번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니은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에 언에다가 하는 취득.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적 취득이요. 자, 여러분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여러분 친구를 만나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친구한테, 야, 친구야, 어렸을 때,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우리 엄마 아빠 공동 명의 집인데 너 놀러 올래? 나 그 집에 가족인데. 이래요? 우리 집이라고 하죠. 근데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집이 없어요.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을,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상속으로 내가 1가구 1주택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근데 등기는 아버지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등기비용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서. 또 B번이요. 상속으로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해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심화 이런 뜻 한번 물어보겠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동으로 바뀌었을지라도 내가 태어났을 때는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읍도 포함입니다. 무슨 읍도 포함해서. 리 출신. 자, 보세요. 리 출신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리 출신 분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가방 던져놓고요. 자, 리 출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리 출신 분들은 아버님, 부모님이 직업이 농부, 아버지 직업이 농부면 당연히 엄마의 직업도 농부고, 그죠? 예, 아버지 직업이 농부인데 엄마는 가정주부 아니죠? 같이 농사시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직업이 농부면 자식들도 반농부죠?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 일손 돕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공부에 싹이 보인다? 그러면 이 녀석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주고,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공부, 어우, 이 녀석이 공부가 좀 될 것 같으면 논밭 팔아가지고 서울로 보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학교 갔다 오는데 그래서 부모님 돕고 일손 돕고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상속 받아요. 그러면 그 논밭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보다 우리 논밭이라는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 안 했어요, 옛날에. 근데 등기는 아버지에서 네 명의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원수 강의할 때도 제 입에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이걸 딱 떠올려. 이거 시험에서 비과세한다고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과세합니다. 등기비용은 받습니다. 동그라미 D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있죠?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적 취득이에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요. 리을번 다 체크입니다. 이런 거 다. 리을번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게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인데 여태까지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만 들어갔었는데 올해 합유물도 분할도 추가됐어요. 올해 2018년도에 공유물 또는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을 여러분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자 보세요. 분할하였다 그러면 자기 집 그대로 그냥 나눈 거잖아요. 그죠?
자기 지분 그대로 공용을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이렇게 공용 가불이 공용인 부동산을 그러면 자 가불이 공용인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형축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갑부분 등기 을부분 등기 공짜로 해줘야 하나죠? 안 해줘요.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올해 추가된 거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자 이거 형축취득으로 자기 거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비과세 과세 안 됐던 걸 빼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미음번이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강조 드릴게요. 어려울 때는. 자, 동일대지내에서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대지내에서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리식 건축물 옮겼어요. 그럼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옮겼어 할 때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형축취득이에요.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근데 자 종전에 옮기기 전에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만약에 1억 3천이 됐다 그러면 자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종전 건축물의 가액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비읍번 민법 자 834조 등 하여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간 거예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집에서 소득권 운정만 했어도 판례가 법원에서 몇 프로 정도 여러분한테 재산분할해 준다고 그랬어요? 40% 정도는 대충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간 거죠? 그렇잖아요. 신랑 명의로 부동산 다 돼 있고 그래도 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돈 벌었습니다. 자, 자기 혼자 잘라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조의 힘입어서 지가 돈 번 거지 말이야. 지가, 그죠?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남편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고 시옷번은 요런 논리하고 안 맞아요. 그냥 추가된 거예요. 재작년에 그냥 벌치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요. 옛날은 형식적 취득으로 와서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 요 사안입니다. A사안에 대한 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B사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472페이지로 갑니다. 472페이지 핵심 정리 한번 봅니다. 중과기준세율 정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중과기준세율 정되는 특례예요.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만 받는 거예요. 취득세 비용만 2%만.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 2% 세율만 적용하는 경우인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어떤 거냐? 자 박스 안에 봅니다. 중과기준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세고로 하는 경우 1번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근데 다만 다 중요한 거예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건축물 개수의 경우요. 건축물 보세요.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건축물 개수로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죠 여러분? 의제취득 간주취득이잖아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는요 자 뭘 과세표준하냐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증가한 가액에다가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아까 면적 증가 있는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아까 원시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아까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어떤 세율 정합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 표준 세율 정했잖아요. 표준 세율. 그래서 표준 세율 적용했는데 몇 프로요? 2.8%. 그러니까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 나오면 반드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는지 제외한다고 하는지 꼭 봐셔야 돼요. 면적 증가가 없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경수를 특례세를 정하는데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그 원시 취득으로 봐서 어떤 세를 정한다? 2.8% 세를 정합니다. 표준 세율을. 여러분 어렵죠? 계속 반복할 거니까 괜찮아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어떤 걸 아까 과세 표준한다고 아까 배웠었어요? 증가한 가액.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가액. 그때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를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정합니다. 3번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과점주의 취득. 아 알겠다 알겠다. 1, 2, 3번은 거기다가 묶어요. 1, 2, 3번을 번호 1, 2, 3번을 묶으니까 자 뭐라고 써놓냐면 간주취득이요. 아 알겠다. 우리가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떤 세를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자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문제 또 막 보게 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했었어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이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 1억,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돼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으니까 과세 표준은 뭐가 돼요? 증가한 가액. 얼마요? 4억 원. 곱하기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해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예요? 2%. 4억에 2%니까 얼마입니까? 4억에 2% 얼마냐고요? 2, 4, 8 얼마냐고요? 4억에 2%! 2, 4, 8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지 뭐 얼마예요? 2, 4, 8 이렇게 해서 괜찮아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4억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취득세 지목 변경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걸 과세 필요한다? 증가한 가액. 예?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한번 보세요. 레저 시설 나왔다 그러면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도크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다 체크인데. 예, 일단은 뭐 다 체크하면 번호만이라도 다 체크해 놓으시고 지목이 묘진 토지 중과경수를 특례세율이고요. 6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아까 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취득세 비과세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자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임시건축물 보세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공연 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만약에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 얼마나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 한다고요? 비과세.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어떤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근데 존속기간 1년 이내라도 이게 별장 고급락장 같은 사실성산이면 무조건 과세고요. 중과세하는 거고 사실성산 제외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사실성산은 제외고요. 임시건축물에서 하여튼 자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뭐하고 비과세고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어떤 세율 과세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더 있지만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쉽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되는 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네. 자 의제취득 간주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네 가지 간주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레저시설 같은 골프염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요 정도만 딱 외워두면 답 고르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중과경세를 특례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상속을 일가구 일주택주도 환매권 행사로 왔다 갔다, 공유물 분할, 합의물 분할, 이런 것들은 다 표준세율에서 뭐라고요?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70페이지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2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가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단 취득물건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일가구 일태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그거죠? 형적 취득으로 등기는 아버지 내서 네 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 세율,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2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분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꼭 봐야 돼요. 초과하지 않았을 때 형적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가로 다 잘 봐야 돼요. 이전은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옮겼으니까 형적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형적 취득. 자, 5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의제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증가한 가격에다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28회 작년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그래서 작년에 내가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역시 나올 때가 27회 안 나왔기 때문에 28회 26, 27회 안 나왔기 때문에 28회 나온다고 했는데 26회 때는 이제 종합문제 수신문 한 줄 나왔고 나온다고 나왔네. 보세요. 올해도 잘 보시 올해는 또 좀 독립화면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하는 것으로만 묶인 거, 형적 취득에 대한 거.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 대상은 아니고요. 기억번 환매 등기를 표현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한 명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 왔다 갔다 한 거. 예? 자,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적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줘야죠? 친구들 떠올리면서 자, 돈 빌려온 친구들 형적 취득입니다. 니은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이거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맨날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은 작년에도요 임시건축물 취득은 이거 맨날 비교해서 이렇게 한 15번은 써줬던 거예요. 맨날 써줬던 거고 말씀드렸던 건데 니은번 그래서 표준세율 이거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되고 디귿번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남편의 네 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요. 이거 등기비용은 받는 거고요.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죠 여러분들. 예? 형적 취득이요. 등기는 근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는 형적 취득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번이요.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리은번만 빼놓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수없이. 이런 형태로 맨날. 27번 문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6회 때 이렇게 아까 앞선 회차에서도 이렇게 취득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25회 시험 때도 이렇게 묶어서 나왔었는데 26회 때도 이렇게 묶어서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한번 봅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외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계약상 지급된 금액 아니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해서 하여튼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 2번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자가 빠진 것 같아요.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때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아까? 원시축으로 본다고 그랬죠? 건축물 증가된 면적 부분. 증축이나 개수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그래서 원시축으로 봐 세율을 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2.8%.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을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아니지. 자, 친구들 이거 동창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자, 이럴 때 환매 등기를 빼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이거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빼요? 뺀 세율이지. 합한 세율?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틀린 거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배우고, 5번,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과감할 수 있다? 50%요. 지방세는 주요 부동산 세금은 다 50% 범위에서 과감입니다. 28번 문제 또 봅니다. 28번 문제 한번 보세요. 28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구로 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이거네요? 임시건축물, 존속 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한다?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로 이쪽에 임시건축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나머지 2번부터 3번, 4번, 5번 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 형적취득으로.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자, 29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푸시는 시간에 풀어보시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30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상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오늘 공부했어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 과미력적원형 내 중과세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대도시 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여기 문제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뭘 고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 대상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기억번,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소유 볼장. 사치성 재산입니까? 임직원이 사용하든 개인이 사용하든 상시 주공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수업한 건데 여러분들 별장입니다. 사치성산이고 골프장 사치성산이죠. 요건 다 충족했다고 하니까 고급주택 사치성산이죠. 고급학장 사치성산이죠. 예, 표준세율에다 중과세 4배 합한 세율입니다. 미운 번 과미력적원형을 해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과미력적원형 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지. 그러니까 자 미운 번만 빼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니을번 네 개가 사실성산으로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네 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474페이지 오늘 공부했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표준세율에다 중과세율 네 배 합한 세율로, 과미력적용의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두 배 합한 세율, 대도시내 수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두 배를 뭐? 뺀 세율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딱 이렇게 외워둡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31번 문제는 23회 시험 때 예규 내용이 나왔어요. 예규 내용이 아예 깊은 거 이거 제가 넘어갑니다. 문제 풀이할 때 나중에 슬쩍 알려드릴게요. 32번 문제 있잖아요. 15회 때 문제인데 별장에 대한 거 오늘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데 4번 지문만 좀 볼게요. 4번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4번만 볼게요.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봤는데요.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해? 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임차인이 내 상가를 임차해가지고 고급락장으로 사용해? 그럼 고급락장으로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 틀렸습니다. 소유자 이위자가 임차의 별장으로 사용해도 중과세고요. 33번 문제는 고급택에 관한 요건이 11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고급택의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이거 문제 풀이할 때나 슬쩍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넘어갑니다. 476페이지 제6절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깨도 돌리시고 또 돌리고. 여러분. 자. 제가 오후에는 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만 특별히 있잖아요. 정규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금지 유머 같은 거 제가 여러분만 특별히 해드릴게요. 내가 특별히 여러분만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준비된 게 쫙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내가 특별히 해줄게요. 졸리니까 자 지금 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쉴 거예요. 이제 금방 쉴 거니까 이거 보고 이따가를 위해서 자 일단 봅니다. 476페이지 34번 문제 봅니다. 비과세인데요.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나와가지고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19회, 16회 이런 때는 16회 때만 하더라도 취득세, 우리 세법이 세법문항 수가 18문항 나오고 그럴 때예요. 예전에는 뭐 그 이전에는 20문항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이라 지금은 뭐 독립화 문제로 자 재산세 비과세가 나왔고 올해는 그냥 편하게 봅니다. 3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국가가 부동산 취득했다. 당연히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요? 비과세해야지. 비과세해야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비과세하면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았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4번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여러분 임시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특례세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알아둡니다. 임시건축물. 자, 예. 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세입니다. 그죠? 어떤 세율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 또 사치성산인지 아닌지도 잘 보셔야 돼요. 5번 지자체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35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막 반복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477페이지, 자, 36번 문제 봅니다.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예요. 자, 이제 또 시험에 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36번 문제 보니까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나왔습니다. 가로놓기 문제도 가끔씩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끔씩이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면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또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계속한 날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과세품과 세액을, 세율을 정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취득세 원칙 언제까지요? 60일 내. 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쉬운 문제 나왔어요. 4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주문 문제인데. 그죠? 나왔고 자, 봅니다. 478페이지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37번 문제 같은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고요. 아까 특례, 세율 특례 같은 거, 세율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했고요. 37번 문제 봅니다. 중요하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오늘도 했어요.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왔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60일 아니에요, 이거? 오늘 했는데 3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자, 빼줘야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는 거. 세 가지 포인트 딱딱 확인해야죠. 그래서 30일 사유 발생일부터 맞고. 그 다음에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산세 포함 금액인가 틀렸죠, 여러분들?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신고하자는 거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자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을 때 자 조세 포탈로 작성했잖아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틀렸어요. 왜요? 등기가 됐잖아요. 등기가 됐으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취득 후 신고하자고 딱 팔았을 때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과세하는 건데 등기가 됐으니까 다 공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등기한 한 후니까 한 부동산이니까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고 3번 지문법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먼저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근데, 다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러면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단,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또, 지목 변경, 과점주지의 간주 취득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거 1, 2월 달에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 해설에서 3번에 한번 보세요. 지목 변경이나 차량 개장, 건설 기계 손박의 종류 변경, 과점 주지의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하지 않을 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중과산세가 지금 여기는 자세히 그 정리는 안 되었지만, 하여튼 2번 지문처럼 2번 지문은 등기하고 했으니까 이제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는 얘기고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여기 보세요. 하여튼 중과산세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지문 같은 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할 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조세 포탈해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기 때문에 중과산세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서 기한후 신고한 경우요. 우리 기한후 신고라는 거 했다 그러면 이거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납부불성 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데 기한후 신고요. 자,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기한후 신고는 신고에 대한 거니까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무조건 아닌데 이거 자 무조건 아니고 법정 신고 기한후 신고 법정 만약에 보세요 기한후 신고는 이겁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여기 보세요. 기한후 신고는 우리 기본서에 자세히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할 수 있는데 신고 기한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해지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기한후 신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요. 자 신고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자 1개월 내 만약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적용되지만 이런 때는 그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무신고 가산세 요거요 50%를 경감해 줍니다. 절반을 깎아줘요. 원래 20%니까 무신고 가산세 20%니까 거기 절반이니까 10%만 적용한다는 얘기고 법정 시간 경과 후 1개월 초과 기본서 다 있어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만약에 기한후 신고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무신고 가산세 20%를 경감해 줍니다. 20% 경감.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거의 뭐 분위기는 숙연하고만 여러분들 이거 했는데 아직 생각이 여러분들 그렇구나. 일단은 괜찮습니다. 거기 기한후 신고가 참 거기 있네. 핵심 정리에 자 핵심 정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괜히 적어드렸네. 진짜 그거 그래서 그랬나? 저기 자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수정 신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기한후 신고만 배웠어요. 기한후 신고만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요 기한후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가산세 부과가 되겠죠.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럴 때 자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 그 과세권자 고지서 보내기 전에 신고해 주니까 일손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1개월 내 만에 기하는 신고에 따른 무신과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이고. 답 밑줄입니다.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하는 신고에 따르면 무신과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해 줍니다. 근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하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지. 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자, 4번 지문이에요. 지방세기문법 규정에서 기하는 신고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경감한다. X 여러분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만 경감해 줍니다. 1개월 내 기하는 신고하면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하는 신고하면 20% 감면. 이거요. 5번 취득세 기하는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만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X입니다. 1개월 내 했을 때 이제 혜택을 주는 것 뿐이지, 아까 신고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결정통지 전까지요. 그 핵심 종류에 나와 있잖아요. 기한 신고.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 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1개월 내에만 기한 신고 할 수 있다면 틀려요. 결정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결정통지 전까지. 그래서 5번도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옳습니까? 3번이 옳습니다. 3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 중요합니다. 지금 다 중요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거 설명 틀린 건데 1번 봅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지. 100분의 80이지. 이렇게 단순 암기식 문제도 우리 세법은 여전히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 암기식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80% 중과산세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취등록세 통합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취득세는. 그러니까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는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기한 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자체 취득세 내고 등록관세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요 기간 내 요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요 아무 기간 요 때 요 기간 내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등록관세 가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땐. 2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기간 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접수하기 전까지. 3번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 납부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인이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내고 오면요.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당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자 지방세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중대고 그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아 착각했네. 시계를 왜 잘못 봤네. 자, 요것만 보고 일단은 한 5분이라도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은요.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 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 합해가지고 보통 징수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됩니다. 5번 지자체 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개인 아니고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10%요. 10% 가산세. 자, 일단 무조건 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무조건 쉬겠습니다.